화재 출동. 무학동 50-5번지 중부보건소 화재 출동. 늦은 밤 화재 신고에 긴급히 출동하는 119 소방대원들.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고 응급처치를 하는 소방대원들. 화재 진압 훈련부터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장비와 도구들까지. 그 속에도 과학기술과 원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년 365일, 24시간 언제나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는 119.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과학적 소방 시스템을 살펴봅니다. 동작 소방서 한 켠, 소방차 한 대가 눈에 띕니다. 그런데 화재 진압을 위한 출동이 아니라 훈련이 진행 중인 것 같은 모습인데요. 자리에 모인 대원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 보입니다. 어떤 훈련이 진행 중인 걸까요? 지금 하신 훈련은 어떤... 폐연차 조작에 대한 평가 시험에 대해서 지금 실시했습니다. 잘 보신 것 같으세요? 네, 잘 본 것 같습니다. 바로 소방차 운용사 1급 시험이 진행 중인 겁니다. 소방차 운용사는 소방차량 운전을 보직으로 하고 있는 대원이 다양한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자격증으로 구조공작차 전문 기술 능력 향상을 위한 실기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부터 계획해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펌프차부터 소방차 운용사 2급 시험이 이루어졌고 올해 처음으로 소방차 운용사 1급 시험이 진행되는 건데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지금 시험 보는 차종은요, 배연차고요. 이 배연차 역할은 화재 시에 연기를 바깥으로 이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조요원들이 들어가서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 차종을 시험 봄으로써 이 차종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요. 조작하는 데 유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화재 현장과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안전하게 소방 업무를 시행해야 하는 소방대원들은 매일 훈련과 출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대원들이 1년 365일 빠짐없이 실시해 일상화가 된 훈련임과 동시에 화재 진압 현장에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지금부터 4인조 포합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집합! 집합! 1번 목차! 1번 관장수! 2번 관장보조! 3번 관장보조! 4번 운전원! 상황을 부여하겠다. 2층 상가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층으로 연소 확대 중이며 선착대 4명은 1개 팀이 되어 40mm 호수 두 번을 연장 1층을 화재 진압하고 다시 40mm 호수 두 번을 연장 사대를 이용하여 2층 화재 진압을 실시한다. 4인조법 훈련 실시! 실시! 바로 화재 진압 4인조 훈련법입니다. 화재 진압 4인조 훈련법은
소방작전의 기본으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압작전을 위해 4명의 대원이 한 팀이 돼 훈련하는 것입니다. 4명 중 1명은 운전원, 1명은 관창수, 2명은 관창보조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화재진압 4인조 훈련법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실제 화재 발생을 가상한 시나리오에 따라 실시합니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소방차량 조작 능력, 소방장비 사용법, 사다리 조작 능력, 개인장비 조작 능력 등 신속한 팀워크 및 안전성을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화재진압 4인조법은 먼저 방화복 착용 후 4인조법 훈련 실시 구령에 맞춰 대기선에서 지정된 위치에 승차합니다. 이후 차량에서 공기호흡기를 착용한 후 관창수는 보임목 설치, 2명의 관창보조는 수관 연장 결합 후 기관원 인계, 기관원은 1수관 방수구 결합 및 방수를 진행합니다. 이후 일선 방수가 종료되면 기관원은 방수를 중지하고 관창수는 관창을 제자리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복식 사다리를 이용한 화재 진압이 실시됩니다. 각 대원별로 소화전 점령, 로프 및 파괴 장비 휴대 후 접은 수간 연장, 복식 사다리 운반을 비롯한 설치 등의 임무를 실시하고 복식 사다리 등반이 이어집니다. 복식 사다리 진입 후 로프를 내려 관창을 비롯한 장비를 끌어올리고 기구를 묶은 후 관창을 보조합니다. 한 명의 대원은 복식 사다리를 지지하고 방수 중계를 진행합니다. 이후 방수 개시를 하고 방수 중지 준비가 되면 각 대원들은 수신호를 하고 철수가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이 수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화전을 점호해야 할 때 그 정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되게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그 신속하게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바로 바깥쪽으로 이제 창문 쪽으로 그 수관을 연장하는 그런 걸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이라면 누구나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화재진압 4인조 훈련법은 대한민국 모든 소방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 훈련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 훈련은 경력을 막론하고 소방대원 모두에게 화재진압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게 대원들의 공통 의견입니다. 각종 사고와 재난, 재해 위험도 복합적으로 대형화되는 21세기. 보다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방재체계만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모든 재난재해 상황 신고를 119로 일원화하고 접수에서 출동, 상황 처리, 긴급 구조, 응급 복구 등 현장 활동의 원격 지휘 통제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곳. 서울종합방재센터가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입니다. 119 종합상황실, 재난상황실, 민방위 경보통제소,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를 한 장소에 집중시켜 중앙 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를 걸어 119를 누르면 바로 여기 서울종합방재센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살펴보니 상황실 각 자리마다 색색깔의 봉이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이제 신고자가 처음에 이제 전화를 하게 되면 이 흰색 불이 깜빡입니다. 저희가 이제 접수자가 신고를 전화를 받게 되면 이 불이 이제 켜져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 접수자들이 이제 신고 내용에 따라서 이제 화재면 화재, 구조면 구조, 구급이면 구급 이렇게 저희가 클릭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선택을 하는 거죠, 접수자들이. 그 선택을 이제 만약에 화재를 하게 되면 이 불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구조로 선택을 하게 되면 노란색 불이 들어오게 되고 구급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녹색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화재, 구조, 구급 그 세 가지 외에 이제 나머지 대민 서비스나 기타 출동, 동물 구조 출동이나 그런 통틀어서 그런 거는 이제 모두가 파란색이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119는 무위탁 어르신과 119를 이어주는 무선 페이징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119 소방실입니다. 네. 네, 고척동 사시는 이기덕 할머니 맞으세요? 예, 어디가 편찮으세요? 아, 가슴이 아프시다고요? 아, 쥐어 짜는 듯이 고척 이동 128에 253번지 맞아요? 알겠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계세요. 고척 금방 갑니다. 네. 아, 고층여서 구급 출동입니다. 그 무선 페이징 대상자 이기덕 할머니, 가슴통 진급자. 무선 페이징 시스템이란 일종의 긴급 호출 시스템으로 홀로 사는 생활보호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갑작스런 질병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단말기의 단축 버튼을 누르면 119 상황실로 자동 신고돼 119 구급대가 출동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종합상황실이 관할 소방서로 내용을 전달하면 그 즉시 119 구급대원들은 출동합니다. 할머니. 할머니 계세요? 네, 이기덕 할머니 되세요? 네. 네, 저 119 구급대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네. 할머니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아유, 이렇게 숨이 좀 차고 그래요. 숨이 좀 차고? 네. 제가 한번 할머니 몇 가지 좀 체크를 좀 해볼게요. 네, 예, 예. 환자의 병력과 인적 사항들이 기록돼 있기 때문에 구급대원들이 충분한 사전 정보를 숙지하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무선 페이징 시스템. 구로소방서에만 143명의 무선 페이징 수혜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119 실려갖고 또 그리고 수술하고 괜찮은데 또 넘어져 또 거기 부러져서 또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또 밤에 그래서 또 불렀어요. 근데 막 금세 오더라고 전화 놓기 무섭게 바로 와서 실려갔어요. 하지만 2007년 무선 페이징 시스템 사업이 종료돼 더 이상은 단말기 추가 설치가 어려운 현실이니 응급 상황 시에는 119로 연락해야겠습니다.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에게 119는 위급 상황에서 가장 마음 든든한 친구입니다. 위급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구급대원들의 보람도 크지요. 네, 50대 여자분이 길을 가던 중에 극심한 흉통을 호소하셔서 지나가시는 행인이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환자분이 흉통을 호소하시면서 구급차를 걸어서 타셨는데 가시던 중에 심정지가 갑자기 일어나서 저희가 한 2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한 후 환자분이 의식이 회복되셨고 맥박이랑 호흡을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고대구로 병원 응급실에 인계를 한 후 응급실에서 간단한 처치를 받고 중환자실로 올라가셔서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집에서 잘 생활하고 계세요.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일일이 구해준다는 뜻으로도 풀이되는 119. 119는 재난 현장에서뿐 아니라 일상 속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렇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와 재난현장을 전산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한눈에 볼 수 있는 소방서 종합상황실. 화재 출동은 하루에 서너 번, 구급 출동은 7, 8건 정도로 24시간 늘 긴장 속에서 움직여야 하는 소방서. 소방서에는 대형 화재 발생 시 효율적인 작전 시행을 위한 안전지도 시스템도 구축돼 있습니다. 지난해 2월, 8채의 건물과 19개의 점포가 불에 탄 서울 종로구 인사동 화재 사고. 이 사고가 안전지도 시스템 구축의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은 목적 건물이 즐비한 데다 좁은 골목길에 위치해 소방차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피해 규모가 더 클 수밖에 없었죠. 사고 이후 인사동 상가 화재 대책회의에서는 현장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하고 소방 정보가 각각 분산돼 관리되어 온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 올해 3월 119 행정과 첨단 IT 기술을 융합한 소방 안전 지도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전수조사를 통해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 473곳과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쪽방 등 화재 취약시설 1,680여 곳을 찾아낸 겁니다.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소방안전지도는 각 건물별 현황과 사고지역 주변 위성사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 폭과 소화 용수 위치 등의 시설 정보를 총망라했습니다. 또 서울종합방재센터와 소방서 상황실에서 필요한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재적 진압작전을 위해서 차량 움직임 동태, 소방차 차량 움직임 동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화재 진압할 때 우리 수관이라고 하는데 몇 번이 필요한가, 그 다음 소화된 위치, 그 다음 위험물 현황, 그 다음 인근 장애인 현황, 그리고 또 저희가 실시간 영상 제공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우리 차량 요원이 지휘를 여기보다 더 센터에서 화면을 보고 직접 지휘할 수 있게끔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 또 화재 취약시설 정보는 물론 국토지리원의 도로 정보와 기상청의 날씨 정보, 그리고 포털 사이트의 교통 정보까지 필요한 외부 정보까지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즉, 소방안전지도를 통해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 정보를 출동 소방대에 신속 정확하게 전파해 재난 대응력을 한층 강화한 것입니다. 21세기 IT 강국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이 결집된 소방 안전지도 시스템. 출동 시간을 단축시키고 선제적 대응 작전을 펼칠 수 있게 하는 소방 안전지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소방관들의 안전까지도 지킬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입니다.
소방대원들이 화재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요? 바로 5분입니다. 신고 접수를 받고 30초 이내 소방서 차고를 탈출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은 보통 5분. 화재라는 급박한 상황인 만큼 이렇게 신속한 출동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렇다면 화재 현장에서 화마로부터 소방대원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장비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소방관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면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있는 거는 방화복이라고 해서 불을 좀 어느 정도 막아주는 그 복장이 있어요. 그 방화복으로 해서 상의, 하의 그 옷이 있고, 인명구조 경복이라고 해서 이렇게 소방대원이 만약에 현장에 가서 좀 많이 들어가면 이제 상황이 이제 뭐 바뀌고 차단이 되니까, 그 만약 소방대원이 현장 들어가서 무슨 사고를 당했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경보를 해주는 인명구조 경보기 등 뭐 대충 그런 쪽으로 장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소방대원들의 안전 장비가 많이 보강된 현재. 예전엔 공기호흡기만 해도 20분용이 전부였는데 지금은 40분용으로 개선됐다고 하죠. 특히 방화복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할 때 착용하는 보호복으로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착용 가능해야 하는 방화복. 방화복은 뜨거운 열기로부터 소방대원을 보호하고 방수 성능이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방화복이 없다면 소방대원들이 불길 속에 뛰어들 수도 없겠죠. 특히 방화복은 불연성 소재로 만들어져 좀처럼 불길이 옮겨붙지 않는데요. 그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방화복의 종류로는 소방용 방화복과 소방용 특수방화복 두 종류가 있고, 소방용 방화복은 메타아라미드로 제작된 보호복으로서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300도씨의 내열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용 특수방화복은 파라아라미드와 PBI, 파라아라미드와 PBO의 혼방으로 제작된 보호복으로서 총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열 온도는 500도씨 이상으로 방화복보다 열방호 성능이 뛰어납니다. 소방용 방화복과 소방용 특수방화복, 이 두 종류의 방화복으로 열보호 성능 실험을 진행해보았습니다. 먼저 각각의 방화복을 가로 세로 15cm씩 잘라 열보호 성능 시험기 위에 위치시킨 다음 특정 시험판을 원단 위에 올리고 불을 붙입니다. 불의 온도는 약 1000도씨까지 오르게 되는데 실험 결과 수치는 이렇게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일반 소방방화복 같은 경우는 TPP 값이 21.5가 나왔고 특수방화복은 40.6이 나왔습니다. 이 21.5가 의미하는 바는 2도 화상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이 11.1초라는 얘기고, 특수방화복 같은 경우는 2도 화상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이 22초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 소방용 방화복과 특수방화복을 비교해 봤을 때 약 2배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나게 됩니다. 방화복 외에도 산소를 차단하고 온도를 내리는 물질이 함유된 소화기, 특수 소방 차량, 전기 모터 사이렌, 휴대용 제논 탐조등, 경광등, 자체 작업등, LED 연기 투실 랜턴 등 화재 진압 시 소방대원들의 필수 장비는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봄은 건조한 기후 탓에 화재의 조건이 충족되는 계절이기도 한데요. 화재의 조건으로는
구리부터 탈 수 있는 물질과 산소가 있어야 하죠. 그렇다면 소화기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불에는 산소가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 원리를 이용해 소화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초기 화재, 즉 불길이 크지 않을 때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끄는 겁니다. 소화기 안에는 산소를 차단하고 온도를 내리는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그 물질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할론 소화기, 분말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바로 그것인데 먼저 분말 소화기 내부에는 인산암모늄이라는 밀가루 같은 분말 소화약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을 불이 난 곳에 뿌리면 산소를 차단하고 냉각 효과를 발휘해 불이 꺼집니다. 분말 소화기는 내부에 가스를 주입하여 불이 났을 때 가스 압력을 이용해 분말을 뿌리게 됩니다. 또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내부에 압축 이산화탄소를 채워 넣습니다. 바로 이산화탄소의 산소 차단 효과를 이용한 거죠. 물을 사용할 수 없는 전기 누전 등의 화재에 이용되는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 소화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이 비싼 할론 소화기는 효과가 가장 좋은 편이지만 오존층을 파괴하는 성질도 가지고 있어 규제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소방대원들의 소화기인 소방차 종류만 해도 셀 수 없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대표적으로 소방소에선 구급차, 지휘차, 펌프차, 굴절차, 고가차, 물탱크차, 화학차, 구조공작차들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지휘차는 소방안전지도를 활용해 진압 대책을 세워 지휘하는 차량을 뜻하고요. 구급차는 응급처치 및 환자 이송에 주로 사용되는 차량입니다. 많이들 보셨죠? 펌프차는 물이 저장되어 있는 차량으로 화재에 주로 사용되는 차량입니다. 보통 3,000리터 이하로 적재가 가능하고 이 양은 5분 이내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물탱크 차량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량의 소방용수를 지원하는 차량으로 펌프차에서 물이 부족하면 물탱크차에서 보수하는 방식이죠. 물탱크차엔 보통 4,500리터에서 많게는 6,500리터까지 적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굴절 및 고가 차량은 고층 건축물에서 인명을 구조하거나 화재를 진압할 때 주로 사용되고요. 50m급의 고가 사다리 차량은 보통 아파트 19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구조공작차는 구조장비가 적재돼 있어 인명구조에 주로 사용되는 차량으로 크레인이 장착돼 있습니다. 때문에 맨홀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유용하게 쓰이죠. 또 교통사고 시 충격에 의해 차문이 열리지 않을 때 이를 열 수 있는 유압장치를 가동하기 위한 유압펌프도 장착돼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차량만 해도 정말 많죠. 이 모든 장비들이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든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구조와 화재 진압이 가능한 겁니다. 첨단 과학기술의 결집체 로봇. 화재 현장에도 로봇은 중요하게 쓰입니다. 화재 진압 시에 쓰이는 로봇은 크게 세 종류로 먼저 방수 로봇이 있습니다. 방수 로봇은 일반 화재 현장보다는 주유소 또는 폭발 가능성이 큰 위험 요소가 많은 대형 화재 현장에서 주로 쓰이는데요. 아무리 잘 훈련된 소방대원이라 해도 열기가 세고 폭발 위험이 있으면 진압이 어려운 만큼
이때 방수 로봇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수 로봇은 방사구가 40m 정도로 무선 조종 거리는 100여 미터입니다.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진입하지 못하는 사각지역까지도 진입 가능하고요. 앞부분에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돼 있어 로봇을 조작하는 대원이 보다 쉽고 편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수 로봇은 직사와 방사 두 가지 방식으로 화재를 진압하는데 직사는 물을 길게 멀리 내보내는 방식이고 방사는 분사 방식으로 넓게 퍼진 물립자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로봇 조종기에서 조종 가능합니다. 또한 화재 현장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일반 타이어로는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점까지 고려해 방수 로봇의 바퀴 역시 탱크 방식의 전차 캐터필러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현장에서 쓰이면은 만약에 그 말 그대로 위험물 화재라든가 화염이 센 거면 솔직히 저희도 다가서기는 겁은 나요. 근데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조 역할로 또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그 막 생명과 재산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저희가 119 대원들이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그런 로봇입니다. 하지만 방수 로봇이 모든 소방서에 다 구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시흥, 안산, 화성 등 공단 지역과 위험물 지역 등 대형 폭발 화재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서 시범 운용되고 있는데요. 방수 로봇의 활약이 커지면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로봇은 또 있습니다. 바로 무인 정찰 로봇인데요. 무인 정찰 로봇은 화재 현장이나 붕괴 사고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들보다 먼저 현장에 투입돼 외부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내부의 위험 상황을 판단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찰 로봇의 특징으로서는 내부에 온도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영하 70도에서 380도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재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보시다시피 소형이다 보니까 붕괴 사고 현장에서 대원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비좁은 공간에도 크게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무인 정찰 로봇은 온도 센서는 물론 가연성 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도 부착돼 있습니다. 때문에 가스로 인한 질식 사고 및 폭파의 위험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땅에 화재 진압을 위한 방수 로봇과 무인 정찰 로봇이 있다면 하늘에는 이 로봇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 비행 로봇인데요. 얼핏 보면 UFO를 연상시키는 외관의 이 자율 비행 로봇은 최첨단 CCTV도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찾아 정찰하는 로봇으로 산불을 미연에 막고 산불 발생 시 연기의 방향, 열 감지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난히 봄이 빨리 찾아온 올해, 안전행정부는 기온 상승 및 건조일수 증가로 대형 산불 위험 시기가 평년보다 일찍 찾아올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10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를 대형 산불 방지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로 산불 방지 대책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때문에 자율 비행 로봇이 더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율 비행 로봇은 보시는 것처럼 산불이나 유해 화학물이 감지되면 발생 지역으로 날아가 정지하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의 화재 진압에 꼭 필요한 로봇입니다. 특히 산 속에서 길을 잃은 조난자를 찾는 데도 자율 비행 로봇은 큰 역할을 합니다. SNS 및 통신수단을 활용하기 때문에 센터와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에도 빠르게 연락을 취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
자율 비행 로봇. 과거엔 인력에만 의존했던 산불 탐지와 화재 진압 과정이 21세기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고가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을 도와 인명사고도 줄일 수 있고 보다 정밀한 대처를 가능케 하는 소방 로봇들. 앞으로의 활약이 더 기대됩니다. 화재 현장에서 또 위급 상황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119 소방대원들. 그들이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대부분 나가는 출동이 경미한 환자나 단순 복통, 단순 두통 이런 환자분들이 신고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가 그 출동을 나가게 되면 저희가 비어진 그 공간, 빈 그 공백에 혹시나 위중한 환자나 심정지 환자가 일어났을 때 저희 관내 말고 타 관내에서 출동을 나오게 되면 시간이 그만큼 지연돼서 환자분의 예후가 아주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경미한 환자분들은 좀 이송을 자제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주 위급한 상황에는 사이렌을 켜고 가는데 그런 분들은 진짜 하루 아주 빨리 병원에 가서 처치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이제 주행하다 보면은 앞에서 차들이 꽉꽉 막혀서 못 가, 병원에 늦게 가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이렌 켜고 갈 때는 좀 이렇게 길 좀 비켜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대원이라면 다 그럴 겁니다. 뭐 현장에 출동하면은 만약에 무슨 사람이 갇혀 있다, 불이 났다 그러면은 자기 몸 돌보지 않고 사명감 가지고 일을 하니까 저희들은 뭐 일단 시민들이 이제 아 소방관들 참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 한마디 들으면 보람을 느끼니까 뭐 저희들 뭐 맡은 바 책임을 하는 일은 뭐 끝까지 다 하겠지만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조와 화재 진압 장비, 방식, 그리고 시스템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함께 변하고 진화해 왔지만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제1의 목적, 그것입니다. 1년 365일 24시간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 현장을 누비는 119. 지금 이 순간에도 119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고 있습니다.